자, 뭔가 좀 허전하죠? 조금 휑하네요. 그렇죠. 오늘 현장은 거실 보여드릴게요. 오, 여기 진짜 넓다. 화려하게 인테리어하거나 뭐 꾸미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날곱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냉장고 더 있으시면 뭐 이쪽도 괜찮고요. 아, 그렇죠. 아니면 이 공간 자체를 다 뭐 수납장을 설치하셔도 괜찮고, 반월 시화공간 가까운 거 아시죠? 그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위치이고요. 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해드리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반갑습니다. 하마TV 시흥 지역팀장 봉주루입니다. 자,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나와 있고요. 정왕동에 오랜만에 신축 현장이 오픈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1층에 이렇게 주차 공간이 아주 넉넉해요. 이중주차 없이 100% 이상 주차가 다 가능한 현장의 모습이고요. 오늘 현장은 기본에 충실한 현장이라 보시면 돼요. 3룸 타입, 2룸 타입 있고 테라스 타입까지 아주 다양한 타입이 있고요. 분양가도 2억 후반대부터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왕동에서 집 찾고 계신 분들 있으시면 오늘 현장 주목해 주시고요. 자, 좋은 집 보여드릴게요. 출발! 직구할 때 나마 TV, 직구할 때 나마 TV, 직구할 때 나마 TV, 하마 TV. 집에 대한 모든 정보 하마 TV, 우리 집을 찾아줘요. 신축 현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실현관의 모습이고요. 바닥은 타일 들어가 있고 이쪽으로 신발장이 3칸 들어가 있는데 공간 자체가 널찍하게 되어 있어요. 신발 수납은 걱정이 없고요. 밑에 띄움시용도 되어 있고 이 벽에는 일과 수동 버튼까지 잘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자, 뭔가 좀 허전하죠? 조금 휑하네요. 그렇죠. 오늘 현장은 중문은 따로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따로 설치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입주하시는 분들이 설치하셔도 충분히 자리는 나오는데, 네. 자, 처음부터 설치는 안 돼 있어요. 자, 바로 옆에 메인 욕실 있어요. 자, 메인 욕실 되겠습니다. 오. 자, 욕실 지금 타일 색깔이 되게 알록달록하게 후톤 되어 있고요. 샤워기, 코너 선반, 세면대, 양변기, 거울, 수납장까지 다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공간이 자, 일반적인 메인 욕실치고는 꽤 넓은 편입니다. 자, 메인 욕실 오셨고요. 이제 주방입니다. 오, 자, 주방 공간 기역자 구조의 주방이고요. 이쪽에 가스 3구, 메리푸드, 싱크볼도 크게 들어가 있고요. 식기 건조대까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상부장, 하부장 역시 2톤이고요. 위에는 이렇게 핑크톤, 밑에는 그레이톤. 오늘 핑크를 많이 넣어놨네요. 그렇죠. 오늘 현장 핑크가 포인트. 자, 냉장고 자리가 이쪽이고요. 양문형 냉장고 한 대 들어갈 자리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앞쪽 공간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네. 한 2, 3인용 식탁 배치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여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쪽 변경 네. 공간도 이용할 수가 있고요. 냉장고 더 있으시면 뭐 이쪽도 괜찮고요. 아, 그렇죠. 아니면 이 공간 자체를 다 뭐 수납장을 설치하셔도 괜찮고 넓어요. 뭐 입주하시는 분들 편의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쪽은 2번 방이에요. 자, 2번 방 되겠습니다. 길다. 자, 2번 방 괜찮게 잘 나왔고 2m 50, 3m 40 나와요. 이야. 자, 이쪽이 11자 이상 사이즈가 나오는 거고요. 빨리장, 침대, 책상 다 배치해도 공간 여유가 있고 성인분들이 쓰시기에 충분하겠죠. 창문 이렇게 크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채광도 너무 좋습니다. 자, 2번 방 보셨고요. 거실 보여드릴게요. 오, 여기 진짜 넓다. 이렇게 아주 넓게 되어 있고요. 폭을 바로 재보면 자, 거실 폭 3m 60 나옵니다. 아, 좋네요. 자, 거실 창도 이렇게 큼지막하고요. 불투명 유리 처리되어 있어서 사생활 보호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자, 아트월 공간 우드톤의 타일이고요. 대형의 TV 다 설치 가능하고 반대편 화이트톤의 벽지로 소파 자리 쓰시면 되는데 한 6인용 소파까지도 배치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리고 밑에 바닥은 강마로 들어가 있고요. 위쪽으로 메인 조명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오늘 현장 같은 경우는 기본에 충실한 집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타입을 제가 다 봤는데 심플한데 평수가 엄청 좋아요. 그렇죠. 평수가 굉장히 넓게 빠졌고요. 자재들은 그냥 기본 자재들. 화려하게 인테리어하거나 뭐 꾸미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날곱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거실 보셨고요. 이제 이쪽이 3번 방이에요.
자, 3번 방입니다. 와, 3번 방도 크네요. 자, 사이즈 재볼게요. 네. 자, 3m 10 나오고요. 이쪽도 3m 10. 제일 작은 3번 방인데 이렇게 3m가 다 넘어요. 자, 어린 자녀 방한테 너무 클 것 같은데? 아깝다. 그렇죠. 어린 자녀 2명. 2명. 2명이 반 나눠서 쓰면 괜찮겠다. 근데 진짜 침대 놓고 책상을 두 개 놔도 괜찮아요. 그렇죠. 다용도실 있어요. 아, 다용도실도 굉장히 넓게 빠졌어. 이야. 자, 귀뚜라미 1등급 보일러 들어가 있고요. 이쪽으로 수도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세탁기를 설치하시면 되겠죠? 네. 자, 층고 높이도 높은 편이라서 건조기를 올리셔도 여유가 있는 모습이고요. 자, 반대편 공간. 요렇게 또 공간이 나옵니다. 다 넓다, 진짜. 수납 여기다가 다 하셔도 공간 괜찮겠죠? 창문도 역시 크게 들어가 있고, 채광 통풍은 이쪽으로 하시면 돼요. 자, 3번 방 보셨고요. 자, 이제 안방만 남았어요. 안방 가는 길에, 자, 이 벽면 공간, 아까 주방 설명하면서 잠깐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와, 요 공간, 뭐 식탁을 놓쳐도 되고요. 네. 그냥 장식장, 아니면 뭐 수납 공간,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자, 이거는 입주하시는 분 편의대로 사용하시고 안방 보여드릴게요. 자, 안방 되겠습니다. 와우! 자, 안방 굉장히 넓어. 자, 이쪽이 3m 40. 자, 이쪽이 4m 30. 와. 자, 이쪽에다가 13자 이상 장이 들어가죠. 와, 너무 좋은데요? 패밀리 사이즈 침대, 뭐 화장대, 뭐 안마 의자. 아,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런 가구 배치를 다 하셔도 공간이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넉넉해요. 뒤쪽으로 이제 창문 크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채광, 통풍, 환기가 좋습니다. 위에 메인 조명 딱 들어가 있어요.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 현장 기본에 충실한 현장. 자, 앞쪽으로 안방 욕실도 있어요. 자, 안방 욕실 되겠습니다. 아니, 안방 욕실도 이렇게 다 넓으면 어떡해요? 자, 오늘 현장 기본에 충실하지만 넓은 현장. 아니, 오히려 이런 걸 더 좋아하시는 분 많아요. 그렇죠. 일단 인테리어가 뭐 아무리 화려하고 그래도 집이 작고 구조가 별로면은, 그치요. 뭐 그게 무슨 상관이야. 맞아요. 기분에 충실하고 넓고 구조가 좋으면 이 집이 좋은 겁니다. 그렇죠. 제가 꾸미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안방 욕실이고요. 샤워기, 코너 선반, 세면대, 양변기, 거울 수납장, 거울 다 들어가 있고요. 혼자 샤워하고도 남죠. 사이즈가 두 명 해도 되죠. 그렇죠. 그 정도로 괜찮은 안방 욕실입니다. 자,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이제 막 오픈한 신축 현장 보여드렸습니다. 3룸 타입이고요. 실평수가 28평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기본에 충실한 그런 현장이고, 이렇게 화려하게 뭐 인테리어가 되지 않는데, 입주하시는 분도 어차피 뭐 가구 갖고 오실 거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자, 영상 시청해주시면 됩니다. 자, 정왕동의 신축 현장이 여기가 유일합니다. 반월 시화공단 가까운 거 아시죠? 그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위치이고요. 오이도 가깝고, 거기다가 수인분당선과 4호선이 지나는 정왕역까지 인근에 있어서 교통도 괜찮은 현장 되겠습니다. 분양가는 2억 후반부터 형성되어 있어요. 구조가 다양하고 분양가도 그 정도로 다양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이 밖에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하마TV 대표번호로 연락 주세요. 제가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장 말고도 다양한 현장들 많이 있으니까, 자, 집 찾고 계신 분들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좋은 집 찾아드릴게요. 지금까지 하마TV 봉준이었습니다. 봉준!